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을 책임지는 롤리나잇 2회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군 김우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주 뭐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좀 많은 또 우려와 또 염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시청자 입장에서 함께 보면서 망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제작진분들에 대한 성토를 좀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저도 급하게 연락을 받고 오늘부터 롤리나잇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작진분들 대신해서 지난 1화 방송 많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그리고 또 수고해 주신 우리 너구리 선수랑 덕담 선수 그리고 우리 햄 누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도 말이죠. 크로노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그 지난 방송을 잊어달라는 염원을 담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피규어 보이십니까? 에코 시공간 붕괴! 자, 여러분들 이제 롤리나잇 1회 방송입니다. 제가 새로운 진행자로 왔고 자, 저만 하면은 조금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저 혼자 하기에는 저도 워낙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전인자분들도 워낙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저의 파트너를 모셨습니다. 파트너 나와주세요! 문도 못 여네. 야! 문도 못 열어. 아, 이거 문이... 나왔으면 한번 해야겠죠? 예. 대마시아! 대마시아! 아니 저기 풀샷을 못 잡았어요. 예. 자, 카메라 보고. 잠시만요. 바로 앞에. 아니 잠시만요. 바로 앞에. 이 정도 있으면. 보여줘. 민석 씨, 보여주세요. 바로 앞에 보면서. 아니, 예전에 저 이거 했을 때는 티셔츠 이런 거 줬었거든요. 자, 앞으로 보면서 민석 씨. 대마시아! 네, 우리 1세대 레전드 프로게이머 빠른별 정민성 씨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예, 앉으세요. 근데, 나는 누구고. 민성 씨 배바지를 입고 왔어요? 아니, 배바지를 입고 왔어요. 제 나름대로 패션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그 민성 씨는 분석 테스크를 또 오늘 마치고 함께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은 분석 테스크를 마치고 오게 됐는데 저도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면 앞에 이미 하시던 분들이 너무 제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또 레전드고. 근데 또 어떻게 보니까 제가. 네. 좀 부담스러웠다는 소리겠죠? 예. 네. 저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 자리에 있게 됐네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근데 민성 씨가 오늘 방송 한번 해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은. 하차하겠다고 제작진들에게 엄포를 놨다는 벌써부터 갑질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뭔가 하차를 하겠다 이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또 뭐 시청자분들의 이게 또 뭐 반응이나 이런 걸 좀 봐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분위기는 좋아요. 제가 진짜 좋을까요? 분위기 진짜 좋아요. 지금 채팅창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채팅창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물론 오늘 대단한 선수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일부 또 시청자분들은 지난주 방송을 이제 소식을 듣고 이놈들 네. 어떻게 하나 보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저도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롤리나잇 이 프로그램을 솔직히 잘 몰랐어요. 안 봤대요. 또. 아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뭐 하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선 이제 봤는데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너 큰일 났는데 큰일 났다. 근데 다시 하시는 분이 이제 또 단군 형이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단군 형이 어떻게 정리를 잘 하시고 탱킹도 이제 잘 해주시면 제가 좀 욕을 덜 먹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 또 빠른별이 어쨌든 또 1세대 프로게이머로서 오늘 또 게이머분들이 나오시지만 어찌 보면은 또 진행자가 아니라 선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일단은 저희는 이제 1회 출연인데 여기에는 또 2회 출연분도. 아니, 네가 선배라고요. 지금. 제가요? 프로게이머로서. 프로게이머로서. 예, 프로게이머로서 이제 1세대 또 선배니까 또 기강 한번 또 잡아주시고. 제가요? 예, 그런 분위기로 오늘 기강을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또 빠른별이라면은 자, 예, 열심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그 시간도 많이 지체됐으니까 오늘 또 주인공도 모셔봐야죠. 아 그렇죠. 모시기 정말 어려운 분들이고 아마 이분들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를 가져간 DRX의 킹갱과 표식 선수입니다. 아이. 오늘의 주인공. 아 나와주세요. 와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아, 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킹갱은 키가 크네.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저희가 좀 약간 단신인 것도. 아, 그러네. 키가 몇, 얼마나 되시죠, 미성? 저는 그, 약간 컨디션 좋을 때, 180, 185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오늘 분석 데스크하고 와가지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요. 아,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180이야. 딱 봐도 160대구만. 제가 약간 얘 올라가고 내가, 그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만 키 얘기 그만하고 왜냐면 저희끼리 얘기해봐야 얻을 게 없고 오늘 선수도 보셨으니까 아 일단은 굉장히 또 오늘 신승 2대0으로 또 승리를 가져가고 이 자리에 또 오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게 먼저 킹겐 선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DRX 탑라이너 킹겐 황성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에 오늘 또 오른으로 기가 막혔잖아. 진짜 저 그 경기 보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딱 아, 진짜로? 그, 예, 분석 데스크 앉아 있는 딱 그 순간 와 보면서. 아 이건 진짜 신세계다. 아 이런 오른은 처음 봤다. 예, 이런 오른은 처음 봤다. 예, 실제로 계속해서 감탄, 입이 떡 벌어지면서 분석 데스크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그냥 끝났다. 그냥 이 장면 하나만 보여주면 된다. 미성 씨, 알겠어요. 다음 분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아 제가 아직 제가 아 이게 옛날이랑 다르네요. 제가 예. 옛날에 또 얘기하래. 또 얘기하래. 아, 예, 예. 아니, 주인공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 제가 잠시 후에 민석 씨 얘기는 또 따로 제가 술자리에서 들어보는 걸로 하고 자. 그리고 오늘 또 표식 선수 나와주셔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RX의 정글을 맡고 있는 표식 홍창현입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표식 선수의 그 세레모니나 약간 이런 좀 캐릭터성 너무 멋있어요. 아 특히나 제가 듣기로는 또 표식 선수 저희는 사실 오늘 이 롤린나이 처음이거든요. 네. 표식 선수를 또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또 선배님이죠. 예. 네. 그쵸 한번 해봤죠. 그 스프링 때? 그쵸. 네. 그때 이제 성캐님하고 동준이 형님이 계셨는데 그때랑 오늘 좀 분위기가 다른 거지. 제가 그 방송을 또 다시 돌려봤거든요. 그때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약간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오늘은 뭐 요즘에는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어서 아 확실히 또 우리 표식이 표정이 좀 밝네요. 아무래도 4연승 하다 보니까 그냥 되게 좀 많이 들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때보다는 기분이 좋아 보여요. 오늘 경기 이제 2대0으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오늘 경기에 대한 좀 총평을 해보신다면 어떠셨나요, 김기현 선수? 오늘 사실 뱀픽 자체가 좀 코인이 많았던 뱀픽이어서 굉장히 난이도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뱀픽적으로. 저희 코치 감독님들이 굉장히 좀 힘 많이 써주신 덕분에 이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대픽적으로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었다. 표식 선수는 어떠세요? 저도 뭐 기본적으로 일단 뭐 뱀픽 이런 거에서 되게 저희가 자신 있고 잘하는 구도였어가지고 뭐 나머지는 정글러 입장에서는 그냥 라이너들이 다 잘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겼던 것 같아요, 저는. 아, 역시 또 가볍게 또 2대0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또 킹겐 선수는 오늘 POG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자세가 그런지 몰라도 내가 못 갔던데 이렇게 뭔지 알죠? 예. 네, 그 표식은 약간 이렇게 앞으로 있는데 킹겐은 아, 또 캐리했으니까. 약간 회장님 캐리했으니까. 어때요? 나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컨셉 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 화제가 됐던 게 중간에 또 데프트 선수가 극찬을 벌써 커뮤니티 화제가 됐어요. 왜냐면 데프트 선수가 그렇게 감정 표현이 막 이렇게 격한 선수가 아닌데 오른 진짜 기가 막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혹시 보셨죠? 네, 저도 들으면서 좀 콧구멍이 좀 벌렁벌렁 이거 귀한데? 이러면서 아 저도 근데 같은 팀을 해봐서 아는데 그게 진짜 극찬이에요. 아, 정말 그게 조곤조곤 말하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게 진짜 극찬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기분 좋아요. 데프트 선수에게 그런 소리 듣기가 쉽지 않은데 표식 선수는 뭐 그런 이야기 데프트 선수에게 좀 들은 적 있어요? 저는 이제 글쎄요 단둘이 있을 때는 그냥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츤데레 스타일로? 그냥 뭐 앞에서 말하기 좀 낯간지러운 날. 아 그런 게 있지 남자끼리 있을 때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또 구성을 많이 바꿔가지고 이따가 또 함께 특별한 선수들과 특별한 오늘 경기를 좀 복귀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오늘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고 근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깐 저희가 언급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DRX가 4연승,
패배를 모르고 확실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사실 팀 분위기는 4승 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이제 3강팀을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만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이제 마냥 좋기만 하기에는 조금 아직 소위 말해 강팀들을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표지 선수 같은 생각이세요? 근데 저희도 일단 뭐 초반 대진운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좋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긴 것 같고 아직 저희가 뭐 못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아직 잘 자만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분위기 방향성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사실 뭐 민성 씨도 뭐 프로게이머 생활을 해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사실 계속 승리하면 자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선수보다 코치 생활을 좀 더 오래 하긴 했는데 제가 그 코치 입장에서 약간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자세도 이렇게 딱 잡혀 있고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방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게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번 경기도 그렇고 표식 선수 그 뽀삐 장난 없었잖아요. 아, 뽀삐 4번 타자. 아, 그 얘기 해야지.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지금 DRX의 상체 폼이 너무 이렇게 막 올라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자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뽀삐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진짜 보면서 본인도 잠깐 느꼈죠. 이거 내가 피우지. 게임하면서는 그냥 어떻게 해야 더 이길지 생각했고 그냥 오늘 끝나고 보니까 제가 잘 날렸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면서 아 이거 일단 날리고 볼게 라는 말만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되게 그냥 홈런 여러 번 쳐가지고 나 잘했네 생각 대체 뭔가 이 생각하긴 했어요. 아 뭐 경기 중에는 사실 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지만 가끔은 뭐 오늘 오른도 그렇고 그 당시 뭐 뽀삐도 그렇고 플레이하면서 약간 피우지 나 받을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거 마음속 한 구석에 좀 있지 않아요? 아, 무조건 있죠 그거는. 아, 모든 선수가 다 있을 거예요. 그거.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이 세트도 본인이 POG 받을 거라고 예상해요? 이건 나 만장일치인데 했는데 그 건우한테 5표를 주셨더라고요. 아, 사실 저도 분석 테스크에서 같이 봤는데 그 제카 선수의 아칼리하고 좀 약간 박빙이더라고요. 왜냐면 또 워낙 그 잘했으니까 아칼리도. 저희 또 쌓아왔던 게 또 있으니까 뭔가 제가 POG 성정이 된 게 아닌가. 아 그러니까 오른 정말 기가 막히게 너무 잘해가지고 어쨌든 최근 또 4연승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제 가져가고 있지만 제가 뭐 들어보니까 퍼스트탑이 목표예요? 이번 시즌? 예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퍼스트탑 한번 해보는 게 제 목표예요. 아 이거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게 지금 시작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뭐 본인들은 겸손하게 아직 강팀을 만나기 전이다라고 합니다만은 시작이 이렇게 좋게 흘러가면 한 시즌 자체가 잘 풀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또 그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제 강팀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세라는 게 승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강팀도 이렇게 꺾고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지금 DRX의 폼도 그렇고 너무 기대가 많이 돼요. 그리고 승리했을 때 또 표식 선수가 어떤 세레모니를 할까. 오늘 세레모니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매력적이야. 비에고 세레모니 맞아요? 기회고가 맞고 일단 저번 경기에 뽀삐 세레모니를 하려 했는데 딱 경기 인사드리고 승리 인사드리고 정리하면서 갑자기 카메라가 계속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뭔가 지금 이거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게 고백도 타이밍이 있듯이 세레모니도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이거 계속 찍고 있으면 타이밍 안 나오는데 해가지고 저번 경기 세레모니 못 보여드린 걸 오늘 이제 비회고로 딱 영혼 먹으면서 저번에 못했던 뽀삐 세레모니를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 세레모니가 이제 그동안 표식 선수가 했던 세레모니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레모니도 사실 뭐 본인이 약간 쑥스러울 수 있는데 이기니까 세레모니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킹 선수. 예, 그렇죠. 네. 아니 뭐 졌는데 세레모니 하는 선수가 어디 있어? 그만큼 이제 본인에게는 귀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준비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힌드레드죠? 네. 다음 표식은 너야. 네. 저 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 때가 아마 농심전 2세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힌드레드 처음 딱 꺼내가지고 이겨서 세레머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아마추어 시절에 또 힌드레드 워낙 좋아해가지고. 예, 오늘 또 세레모니를 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보면서 비에고 맞나 싶기도 했거든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아 비에고는 표현이 좀 힘들어요. 아 사실 쉽지 않죠. 예, 뭐 점프를 뛰어야 되니까.
아 야 그 어 아 저 Q 스킬? 이야 500 건가? 다시 보니까 아. 좀 어울리긴 하네. 네, 비에고 같기도 하네. 근데 아까 보니까 카메라 처음에 들어갈 때 약간 머뭇거리는 네. 거 보니까 이거 약간 고민하다가 아까 말한 대로 이 타이밍 이건 내가 하는 타이밍이다. 요거를 딱 잘 캐치한 것 같아요. 역시 정글러라 그런지 그 타이밍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카메라 감독님이 보시면서 이게 키보드 이렇게 묶을 때쯤부터 아 이게 표식선 한번 가야겠다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어 아까 또 본 이 보셨죠? 아까 대마시하고 들어오는 거 봤어요? 카메라를 못 찾잖아. 아, 제가 전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카메라가 뭔지 몰랐다고? 2년 뒤에 나오니까 이 카메라가 뭐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불 들어오고 뭐 이런 예. 것들. 아, 차차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킹킹 선수 나중에 한번 세레모니 뭐 생각해놓은 거 있어? 화끈하게 좀. 화제가 될 만한 거. 어, 이 친구가 이미 너무 그 기대치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뚫을 만한 기대치의 세레모니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아, 그래도 언젠가 한번은 저도 킹킹 선수의 세레모니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오른으로 그냥. 아, 뭐 카메라에 그냥 볼필이 네, 뭐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은 볼진을 그냥 예 네, 왜냐면 이게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또 이렇게 세레모니 모음집으로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가 계속 보고 있는데 아 김기현 선수 확실히 좋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 저희가 또 구성을 또 알차게 한번 급하게 예, 알차지만 급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으면 오늘 경기에 대해서 아, 정말 이 롤리나에서만 볼 수 있는 리플레이 파일을 함께 보면서 정말 분석 데스크는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짚어주지 못한 그리고 선수의 시선에서 어떤 볼 수 있는 그래서 셀프 피드백 시간을 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얘기는 제가 사전에 좀 나눠봤거든요. 어, 괜찮으시겠어요? 네, 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저희가 실제로 근데 들어봤는데 선수들이 어, 사석 뭐 방송 이런 게 아니라 원래 평소에도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피드백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나요? 보통 이긴 경기는 이제 아 이거 아쉬웠다 보다, 와 이거 지렸지 이러면서 다시 보긴 하죠. 네, 내 플레이 보면서. 네. 어, 그럼 못한 거는? 못한 거는 이제 아쉬운 거는? 그냥 뭐 아쉽네. 이겼으니까 된 거예요. 멘탈이요. 그래도 이제. 그 한 번씩 애초에 그 경기 지고 감코진 분들이 이렇게 딱 감코진님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해줘가지고 그냥 아쉬웠던 건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아쉬운 거 한번 보고 아니, 아쉬운 걸 내가 찾아보는 것보다 어차피 끝나면은 이제 감독 코치님들이 알아서 이제 딱 피드백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그리고 내가 찾는 것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뭐 경기 잘한 거 있으면 한 번씩 돌려보면서 어 이거 내가 이 플레이를 했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돌려보기도 했었어요. 아 그럼 못한 거는? 못한 거는 그날 그냥 아예 커뮤니티도 안 보고 어. 아예 그냥 바로 집에 가서 솔랭 돌리든지 자든지 아, 둘 중 하나 했죠. 예, 이게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시간 한번 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표시 선수가 근데 라이브에서 경기 복귀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말을 했었어요? 그냥 뭐 잘한 거 돌려본 거 정도? 아, 그러니까 못한 것보다 잘한 거 위주로? 아니면 이제 또 아 여기서 이렇게 더 잘했으면은 와 이거 더 멋있었겠는데 하는 플레이들? 잘했지만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도 어떤... 솔직히 조금 보이니까 네, 궁금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분께서 이제 저 위치 뒤쪽에 저희 컴퓨터 오늘 파일을 이제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들이 직접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쪽으로 자리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앞쪽으로. 제가 듣기로는 제가 뭐 사전에 잠깐 들어봤는데 아, 표식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잘한 것도 있지만 좀 아쉬웠던 것들도 분명히 본인이 예.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킹겐 선수 같은 경우는 오른으로 사실 임팩트가 있었던 거는 한타 장면이었잖아요. 그 장면이 정말? 근데 그것보다 본인은 라인전을 너무 안 비춰준다. 아. 오른의 원래 또 핵심은 라인전이다. 그쵸. 그런데 사실 이게 오늘 그 라인전이 그 오른대 그라가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조금 안 비춰줬던 것도 있지 않았나.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준비되셨나요? 네. 아, 들어갔어요. 화면 넘어가서 한번. 네. 또 말 나온 김에 제가 또 짚어드리자면 그러니까 사실 오른대 그라가스 구도가 그러니까 착취 그라가스 기준으로 그라가스가 유리한 상성인데 디테일한데 일단 사실 자력으로 오른으로 그라가스 풀을 뺄 수가 없는 상성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거를 일단 성공을 해냈고 성공에는 장면 한번
아직 풀이 있으니까. 오, 라인전 디테일. 오.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요. 막 아마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 슬슬 나오는데. 다 기억하네. 그래서 윗무빙 칠 것 같아서 위로 Q 쓰고 여기서 이제 풀을 뺀단 말이에요. 오. 와, 그러네. 근데 이 스노볼이 나중에 전령까지 또 이어지는데 사실은 이 미는 라인을 저희 정글이 원래 봐줘야 돼요, 제 입장에서. 근데 동선산 비에고가 봐줄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라가스 풀을 빼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또 살아나갈 수 있는 기대값이 생겼어요. 아. 사실 여기서는 이제 중밀라라고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죽어도 밀어야 되는 라인인데.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제가 풀을 아까 안 빼놨다면. 지금 풀 2에서 제 1을 끊었겠죠? 아. 그럼 전 이미 죽은 거겠죠? 아. 이야, 이건 진짜. 이게 스노볼이구나. 와, 이건 근데 진짜... 제가 여기서 한번 흘려줌으로써 비에고 턴 제가 한번 벌어주고 라인이 또 크게 당겨주는 웨이브 돼서 또 안정적으로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엄청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제가 풀을 안 빼놨었다면 이제 나중에 전령 타이밍 때 그러니까 상대가 탑 직선으로 붙어서 이런 곳으로 붙어서 그라 이공풀 하면서 제가 저 먼저 죽이는 상황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풀을 자력으로 빼서 다 차단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상대 그라가스의 전멸을 빼놓지 않았더라면 아까 이제 라인 형성이 굉장히 불편하게 돼서 표시 선수가 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상황 자체가 표시 선수도 자기 정글로 돌아야 되니까. 네, 근데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아까 전멸을 빼놨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내가 갱킹 와도 살아갈 자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스노우볼이 굴러간 거네요. 네. 이게 근데 진짜 약간 그 탑의 매치업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잘했는데 엄청난 플레이고 이거 진짜 와 이거는 그냥 그리고 내가 보니까 힌겐서 설명하면서 사실 혼자 이게 보면서 뿌듯해야 되는데 어쨌든 롤리나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자신의 플레이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지금 흐뭇해하고 있어요. 맞나요? 이게 또 기인 선수 상대로 이렇게 한 거라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오늘도 POG도 그렇죠. 받았고. 그래서 그 스노우볼이 또 전령 싸움까지 이어지고. 예. 아주 좋은 디테일이었습니다. 네. 뭐 다른 것도 있나요? 아니면은 뭐 표시 선수가 설명해 주고 본인 플레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도 되고. 저는 사실 이번 판 라이너들이 너무 잘해 가지고 볼 게 없었는데 그래도 또 꾸역꾸역 찾아보니까 그나마 에, 잘했는데 뭘 또 예, 예. 마지막 한타 때 예, 화면 보면은, 좀 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타 때 보면은 이제 저희가 미드로 그 상대방이 미드로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거 싸먹는 구도다 이거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미드를 가거든요 저희가. 네. 그래서 싸움 보다가 이제 저는 사실 성훈이처럼 뭔가를 설계해서 한 것보단 그냥 순간 피지컬 이런 약간... 쪽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즉흥적으로 예, 아, 이비에고 플레이로 먹고 있다가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그라가스 노플이라는 콜과 함께 그라가스를 먹고 이제 여기서 아지르 궁 대치기 풀 이렇게 노플이라 뛰어넘듯이 아 요거 좋네. 아 이거 진짜 피지컬 딱 그 자체인데요. 이거 저거는 뭐 저거는 지금 킹겐 선수 약간 빌드업 되는 느낌이 요거는 딱 임팩트가 있네. 그 순간적으로 저는 이번 판 그냥 굳이 좀 버스 타고 그냥 잘한 거 굳이 뽑자면 이 줄넘기 잘했다? 아, 요 정도로 네. 아, 알겠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 혹시 뭐 더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충분히 보셔도 되는데 킹겐 약간 좀 아쉬운 거 같은데. 아, 이거 말고는 또 대외적으로 다들 아시는 그 장면이랑 아, 그거 한번 그 본인 입으로 한번 설명하면서 보고 싶어서 진짜, 그래요. 너무 보여줘. 너무 없었기 때문에. 예. 아, 또 제가 말하면 또 이거 그 될 수 없으실 수도 있으시. 아, 괜찮아요. 아, 근데 오늘은 진짜, 그러라고 이게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거 진짜 오른의 신기술이에요. 신기술. 아, 그러니까. 정말. 왜냐면 나도 오른 좋아하거든요. 아저씨들이 또 오른 좋아하거든요. 저도 우리 시야로 봐야 되는데. 네네네네. 이게 사실 저희 이때 콜이 상대가 치는 쌈은 하고 싶고, 근데 이제 딱 치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싸움 준비도. 제 입장에서는 치는 척하고. 저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맞지. 이게 돌아가요 저는 이쪽에서 아. 각을 보면 위험하니까 쟤네가 제 쪽으로 뚫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상대가 근데 한번 초기화를 해서 대치 상황이 좀 길어졌어요. 그렇죠. 상대가 이제 푸시하고 네. 상대도 어차피 바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바텀이 라인전을 잘해서 크게 박는 웨이브가 됐기 때문에 네. 상대도 무조건 싸우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고 그걸 강제시켰고 저희 바텀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땀 좋은 조합으로 유도를 하는데 위치도 좋았어요. 사실 이때 그라가스가
저는 마크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위로 올라와서. 근데 포지션이 약간 상대도 이 순간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너무 저희가 잘 이렇게 퍼져 있어서 상대가 한쪽으로 물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전선이 됐다 해야 되나? 이 순간? 그래서 그 순간 딱 각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지금이다! 각이 예쁘다. 지금 뭔가 딱 위치 보면 날아오네. 이 에어본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하면 라칸이 호응이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계산적인 걸었는데 사실 저도 이때도 그라가스가 저한테 궁을 하거나 이프를 하거나 막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도 그거 못하게 하려고 풀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박자 빠르게. 왜냐면 여기서 풀을 안 썼으면 아마 그라가스가 저를 마크를 했을 거예요. 그쵸 그쵸. 그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라캄 전 사실 여기에 라캄 풀 W가 같이 되기를 원했는데 아래쪽 대고 여기서 갈려가지고 그래도 그 전선 자체가 너무 유리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일단 전체적인 포지셔닝도 너무 좋았고 그 오른이 이니시를 너무 잘 걸었기 때문에 라칸이 어디 들어가든지 간에 이미 한타가 끝나있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지 않았나.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아군들의 포지션도 굉장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됐고 사실 상대도 각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바텀 라인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희 바텀 라인 전 잘한 것도 제가 각 잘 보게 된 거에 좀 큰 몫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잘한 건 아니고 아군들이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준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팀원들도 잘했다? 저희가 그냥 이제 분석 데스크나 화면으로 당연히 잘한 건 아는데 본인이 그 사전에 이게 어떻게 이 상황들이 발생했는지 앞뒤 상황들, 뭐 라인전 상황, 순간적인 이 각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면서 들으니까 훨씬 재밌네. 박수 한번 주죠.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자리로 앉아주세요. 이걸 직관하다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 지금. 나는 이런 그 표식 선수랑 킹계 선수의 이런 설명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전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못 참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솔랭 한판하러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나도 솔랭 가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솔랭을 돌리는데 절대 저렇게 안 되더라고요. 뭐 당연한 소리고. 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또 그냥 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저 또 눈이 돌아가네. 킹계 눈이 벌떡 일어나라 그러네. 앉아 있어. 내가 줄게. 우리 표식도.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피규어를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뜯어보셔도 돼요. 뜯어보셔도 돼요. 손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뜯죠 이거? 야, 너 손톱 있냐? 나 손톱 있는데. 제가 뜯어드릴까요? 뜯어드릴까요? 제가 뭐 뜯어드릴게요. 저도 제가 뜯... 저 이러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쵸? 잠깐만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손톱을 어젠가 잘라가지고 잘 뜯어지긴 하네요, 다행히. 네. 이게 헨진 팩토리에서 또 나온 상품이라고 해요. 민석 씨 잘 뜯네요? 제가 뜯어드릴까요? 아니요. 왠지 이긴 기분. 왠지 이긴 기분. 민석 씨? 부탁해요. 왠지 이긴 기분. 한번 뜯어보세요. 이게 저기 지금 보시면은 저기 컴퓨터 앞에 진열되어 있는 그 피규어라고 합니다. 피규어가 진열되어 있는 게 되게 예쁘네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호랑이 해를 맞이해가지고 호랑이랑 이렇게 콜라보가 된 거래요. 타이거랑. 뜯어보세요. 또 뭐가 뜯는 게 있네. 왜 이렇게 안 뜯겨 이거. 자, 그럼 여러분들 선수들이 이렇게 뭐해? 오 뜯고 뭐야 하나가 아니네? 세트야? 하나만 뜯어 제가 조심해. 크기가 이렇게 길이가 있는데 다섯 개가 들어오고 있네. 뭐야? 제가 마음에 드는 걸 하나 뜯으면 되나요? 한번 보세요. 아니 뭐야, 난 하나인 줄 알았네. 다섯 개였어. 다들 좀... 생긴 게 다르다. 다 다른 거예요. 또 적혀있네. 제드 아칼리, 그라가스, 거기 샤코, 트위치 챔피언으로? 네. 인형을 쓰고 피규어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난 하나만 들어온 줄 알았지. 뜯으면 돼. 이거 좀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좀 포장이 과하다. 뜯을 게 너무 많다. 아니 몇 개를 뜯어 지금. 비닐봉지 뜯고 겉에 뜯고 또 뜯고 안에 비닐이 또 있네. 작은 박스 안에 비닐 하나 더 있고. 아니 너무 뜯어. 자꾸 몇 개를 뜯냐 이거 지금. 뜯어봐요.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저게 트위치. 귀엽다. 아이고. 와 우디래야 그거? 트위치랑 갱클랭크 아닌가? 그레이브즈인가? 이게 담배를 물고 있는데.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귀여워요.
예, 귀엽습니다. 한정판이래, 한정판. 야. 한정판. 예. 승리도 하고 피규어도. 야, 이거 너무 아무튼 감사드리고, 예,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뭐 연습실이나 이런 데 딱 전시해 놓고 제 책상에 올려 놔야겠다. 아, 예, 올려 놓으시고 보실 때마다 또 롤린나이 기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무튼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리플레이까지 이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준비된 첫 번째 코너 아, 마무리가 됐고, 아, 다음 코너 제가 듣기로는 또 우리 민성 씨가 네. 굉장히 또 밤을 새서 프로 어떻게 보면 또 분석 데스크보다 더 이걸 열심히 준비하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대답이 예, 아, 민성 씨 그러면. 본인 코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좀 부탁, 어떤 코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이게, 대본 찾고 있네. 어딘지 몰라가지고. 9페이지! 저, 아, 9페이지, 9페이지. 네. 아, 9페이지. 그렇죠. 아, 9페이지 아닌데요? 아, 9페이지 맞습니다. 10, 10. 아, 10페이지에요? 아, 난 9페이지였어요. 아, 좋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민성 씨가 정말 밤새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준비한 코너입니다. 네. 선수들의 TMI를 파헤치는 코너. 프로 위키 위키! 아, 박사님 줄까요? 잠깐만요. 아, 이거 저 박사님. 아니, 네. 이렇게 하면 하긴 했잖아요, 아까 전에. 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아, 이거 진짜. 지금 빠른 아니, 별이 나만, 아니라 느린 별이래, 느린 아니, 나만, 별. 왜 나만 이러고. 누구, 아, 같이, 같이. 아니, 위, 어떻게 할까요? 위키 위키. 위키 위키 하면 아까 전에 이렇게 가야. 아, 위키 위키. 제가 이렇게 하면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네. 위키 위키, 프로 위키? 네, 위키 위키. 같이 프로. 해주시겠어요? 네, 물론. 어, 그럼 킹게님이 이쪽으로, 우리 표시님이 네. 저쪽으로. 자, 선창해주세요. 프로 위키 위키. 자, 그 뭐였죠? 아, 기억이 안 나네. 위키 위키 프로 위키. 위키 위키 프로 위키. 오케이, 오케이. 위키 위키 프로 위키. 아, 좋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죠? 이게 선수분들의 아, 전시회 대본 봐야 돼. 아, 저도 이게 아이 그 대본 숙지가 안 되는 게 분석 데스크하고 급하게 또 준비하고 하느라고 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조금 더 준비 네, 닉값 좀 해주세요. 빠른 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 열심히 제대로 해오겠습니다. 네, 이게 네. 그 네. 자, 시작. 자, 이게 아, 여러분들 저 네. 이게 사전 인터뷰를 작가분들이 하셔가지고 네. 한 시간 동안 좀 심층 인터뷰를 직접 사전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롤리나잇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또 인터뷰를 진행해보는 그런 시간이라서 뭐 게임 얘기를 저희가 잠깐 해봤습니다. 게임 외적인 이야기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 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해주셨네요. 예, 아 적혀 있어가지고 뭐 텔레파시가 통한 건가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말 그 자체가 전달된 네네. 기분이라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질문지가 사전에 좀 들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질문지가 사전에 들어 있고 이제 롤리나잇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네 그런 질문들 할 거예요. 정보. 아, 그럼 질문지가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노트북 아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아 그럼 봉투부터 한번 예, 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또 빠른별님이 밤새 준비한 또 질문지 그리고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또 장시간 게임을 하고 또 배고플 수가 있어서 제가 또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좀 출출하시죠? 네, 배고파요. 아, 배고프죠. 원래 네. 평소에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전 치킨 좋아합니다. 치킨이야! 오, 그래서 치킨이야! 네. 치킨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지. 표식 소스 어때요? 와, 이거 설마 BBQ인가요? 역시 표식이 또 방송 출신이라. 네, 아, 편하게 드시면 돼요, 편하게. 편하게 드세요. 순살인가요? 어? 다른 것도 준비했어요. 아, 다 준비했습니다. 뼈하긴 한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는 드셔보세요. 편하게 드시면 돼, 편하게. 야, 한 입. 와. 잘 먹는다. 킹이 한 입이에요, 이거? 야, 이거 한 입에 다 들어가네. 맛 어때요? 꿀. 아, 꿀이에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드시고, 민성 씨,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이거는요. 어딜 찾아봐도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저희가 민성 씨가 또 밤새 준비한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질문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먼저 킹겐 선수한테 질문입니다. 선수로서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단 코치 감독님 말을 잘 들어요. 선수로서. 아, 그냥 뭐 하라는 거 딱 하고 네. 뭐 이렇게 딱 의구심 없이
네, 저 충성심이 좀 강한 편이라서. 아, 충성심이? 네. 어, 어때요? 표시도 옆에서 봤을 때 다 먹고 얘기하셨대요. 성훈이가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제 스크림 때 어, 성훈아 오른 한 판만 하는 거 어때? 아, 오른 말고 딴 거. 아? 오른 거 싫어요? 세주안이 한 판 하는 거 어때? 아, 세주안이 말고. 와. 아, 오른 세주안이 조금. 아, 근데. 아, 네. 그러고 다 해요. 하긴 다 해요? 아, 하긴 다 하는데 약간 한 번씩은 이게 재미없을 수 있는 챔피언은 다른 챔피언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게 있네.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고 팀에 도움이 되는 것과 좀 재밌는 챔피언이 따로 있나 봐요? 네. 뭘 재밌어요, 조금? 저는 이제 좀 그 광신도 같은 챔피언을 좀 좋아하죠. 뭐 피오라 같은 거? 네. 오~ 피오라, 트린다미어 뭐. 오~ 근데 탑라이너들 어쩔 수 없는 거야. 제가 만난 탑라이너들 다 그랬어요. 다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탱커 하면은 이제 맞기만 해야 되고 이제 미니언 쌓인 거 먹고 그래 그렇게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때리는 게 재밌긴 하죠.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에, 어쨌든 그런데 말은 잘 듣는다. 하지만 뭐 표시 선수가 약간 뭐 다른 거를 말하긴 했지만 시키는 건 그래도 끝까지 한다. 네, 그래도 토를 많이 안 달고. 그래도. 토를 많이 난단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 장점을 말했으니까 이제 단점이죠. 본인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프로게이머 성공하려면 나의 장점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오답노트처럼 아, 난 이런 게 좀 부족하다를 알고 있을 때 그거 고치면 되니까. 저의 게이머로서의 단점은 뭔가 그 하루하루 스크림이나 아니면 대회나 하루하루마다 저희 그 감정 기복이 심할 정도로 흔들려요. 오, 그게 오. 결국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면 이제 실력 기복이 나타나는 건데 이제 그럴 때도 저 자신을 믿는 능력이 좀 부족했었는데 그게 저도 이제 단점인 걸 알아서 지금은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사실 또 프로게이머 입장에서는 항상 숙소에 있고 같은 그렇죠. 동료들하고 막 있다 보면 그런 계속 본인들의 생각이 매몰될 수 있는 거거든요. 표지 선수는 어때요? 옆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작년에 둘 다 힘들었어가지고 진짜 딱 서훈이가 했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 본인도 약간 그런 거를 좀 이해 하는 편이에요? 이해도 하고 저도 또 똑같아요 성훈이랑. 아, 근데 어쨌든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을 본인의 그런 것들을 알고 최대한 조절하려고 하고 실제로 뭐 긍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어떤 상황이든 자기 자신을 스스로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스스로를 믿는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공허한 말일 수 있어요. 내 스스로를 믿는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근데 이게 진짜 정말 네. 좋은 말인 게 근데 진짜 좋은 말이에요. 이게 그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또 생활 같은 게 너무 패턴화되고 약간 루틴이 너무 잘 짜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하루 막 스크림 잘 풀리는 날도 있고 안 풀리는 날도 있고 한데 안 풀리는 날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은 본인이 이 챔피언을 잘했는데 이 챔피언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근데 대회 가면 잘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의미에서 좋은 말 같아요. 결국에 나를 믿고 오늘 오른 같은 거 좀 스크림에서 안 풀리더라도 대회에서 꺼내면 또 5인궁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민석 씨는 프로게이머 때 어땠어요? 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저 안 풀리고. 아니 저는 제 자신을 못 믿었어요. 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저 얼핏 듣기에는 막 그냥 박차고 나갔다고 들었거든요. 아 저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네. 아 이거 그분이 아야 너 좀 뭐 CX 먹는 연습 좀 해라 합니다. 아 난 CX보다 그냥 질견이 좋은데. 어. 난 그냥 루밍 가는 게 좋은데 약간 이런 어. 느낌으로.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워낙 체계화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그때랑은 좀 시대가 많이 다르더란 점. 많이 다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킹의 선수도 좀 아 드세요 편하게 드시고 제 질문에 그냥 먹으면서 대답하셔도 돼요. 그럼 표시 선수도 한번 질문 가볼까요? 민성 씨? 채팅창. 아, 저 표시 선수 질문. 아, 킹겐 선수. 네, 킹겐 선수. 아, 나머지 하고 왜냐면 예. 드실 시간 딱 드리도록 하죠. 예. 아, 이게 그러면은 잠시만. 표식 선수 마찬가지로 그럼 표식 선수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한번 멘탈이 나갔을 때 그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는 방향성이 이게 맞나? 제 자신 객관화가 안 되는 거죠. 아. 뭔가 한번 멘탈 붕괴가 되면은 그 후유증이 큰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아까 그 얘기랑 조금 이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감정 기복에 따라서 그게 좀 경기력으로 드러나는. 예. 내가 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그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혹시 이게 게임 내에서도 막 요동쳐요? 게임 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평상시 행동에서도 뭔가 그 그냥 기운도 없고 뭔가 말하기도 싫고
그냥 되게 우울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경우가 있다. 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런 거 되게 심해가지고 저도 감정 기복이 되게 있는 편이라서 조금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이 가는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민성 씨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약간 조금 힘든 게 있으면은 저도 그 힘든 부분을 오래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시간 지나다 보면은 결국엔 다 잘 풀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약간 올드한 그 전프로 게이머가 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좀 약간 너무 약간 뭐라 그러지? 꼰대 마인드로 뭐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지금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들이 어느 정도 그런 다 과정에 있고 지금 본인들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극복을 하면 정말 더 잘하는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아, 선수들이 뭐 지금 잘 듣고 아마 잘 새겨서 또 아니 제가 근데 네. 너무 울다기 때문에 제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아, 뭐 중요한 말씀이시고 제가 보기엔 또 킹게임 선수가 본인만의 루틴이 있다고 들었어요. 게임 들어가기 전에 그 뭐예요? 루틴 같은 게 어떤 게 있어요? 사실 그 엄청 별것도 아닌 루틴일 수 있는데 저는 무조건 커피를 마셔야 돼요. 어? 어떤 거 종류? 저는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로. 어. 아 아니면 안 먹는. 어. 그 커피. 커피를 이제 게임 하기 30분 전에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게 제 루틴이고 그거 말고는 제가 이제 매일 운동을 하는데 어? 그 전날에 했던 부위를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게임하기 전에. 아, 오늘은 어디 스트레칭했어? 어제 등 해가지고 오늘 등 스트레칭하고 들어갔어요. 아 운동 보니까 그래. 이 몸이 보니까 운동하는 몸이야. 네, 제 저만의 루틴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또 이어지는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잘 몰라가지고 뭐 3대 몇이냐 뭐 이런 이게 뭐예요? 3대 몇이 이게 뭐야? 아 근데 제가 이게 상체랑 하체랑 그 언밸런스가 좀 있어가지고 예. 340인데 어. 3대 운동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걸 몰라. 그게 무슨 기준이 3대 몇인가 이게 뭐예요? 내가 그걸 몰라서. 이게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이제 세 운동을 합쳐서 어. 무게를 이제 말하는 걸 이제 3대 몇이냐. 아 그 3대 다 합쳐서 얼마를 할 수 있냐? 어. 저 같은 경우는 340 합쳐서 340. 340이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이제 진정한 헬스인들이 보면 아직 유비죠, 저는. 아직 좀 어린아이. 네. 어? 운동 좀 했어요? 오빠, 아, 몇 쳐요? 저는 한 34 정도 지지 않을까. 아, 그래요? 찝찝찝 해가지고. 아, 340 어느 정도예요? 지금 채팅창 어쨌든 보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은. 근데 어쨌든 본인 겸손하게 말했으니까 확실히 운동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아메리카노를 꼭 먹어야 된다. 그럼 혹시 표식은 루틴 같은 거 있어요? 저는 루틴이라면 루틴인데 이제 경기 있는 날은 조금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솔랭 한두 판 더 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자주 나오는 실수가 뭔지 하고 그거를 상상하면서 솔랭을 하고 대회까지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식으로 좀 일찍 일어나서 다 자기만의 그런 것들이 있네. 보통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약간 내가 이제 대회 가기 전에 솔랭을 한 판 돌려서 이기면 오늘 좀 잘 풀릴 것 같다. 아니면 지면 오늘 좀 안 풀릴 것 같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오늘 좀 졌을 때 게임이 잘 풀리더라. 저는 이런 선수들도 본 적 있었거든요. 그냥 승패는 별로 관계가 없는 편이에요. 이게 승패와 상관없이 내가 이 판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줬는가 줄 수 있는 건 다 줬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많이 준 것 같은데 게임 졌지만 뭐 나 할 만큼 했다 이러면은 저도 잘 되는 거고 뭐 이겨도 아 이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러면 또 안 되는 거고 이겨도 어찌 보면 승패와 관계없이 내용적인 측면을 조금 더 생각한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제가 흑역사에 대한 또 질문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뭐 공개할 수 있는 본인의 흑역사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많을 것 같은데? 아 저도 많죠. 근데 그래도 방송 그 규정상 내가 또 공개할 수 있는 것만 하자면 제가 그 KT 시절에 혹시 뭐 제 그때 스맵 스코어 혼 6할 그리고 저 연습생이고 할 때인데 네. 그때 이제 첫 워크샵을 갔을 때 제가 그때 술을 처음 먹었어요. 설마 뭐 술 먹고 자다가 뭐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제가 그때 첫 술이니까 제 주사도 모르고 그랬잖아요. 술을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그때? 네. 근데 그때 스냅 형이
그때 막 스매핑도 되게 술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네. 좋아하죠. 그래서 술을 다 같이 먹으면서 탑라이너는 그 술을 어느 정도 쳐야 된다. 뭘 쳐? 술을 쳐 이렇게? 이제 제가 또 그때 1호 송라인이라고 제가 송라인 태클을 이제 타기 위해서는 그 술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 마셨는데 제가 그 처음 마시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막 말실수라면 말실수인데 제가 또 막 경상도 사투리도 엄청 나오고 그리고 막 형들한테 약간 좀 막 반말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첫 술이고 이제. 아 그래서 처음이니까 막 형들한테 좀 막말했구나. 네. 근데 이제 다음 날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저 토 엄청 하고 그다음에 그때 정재승 코치님이 성훈이 어제 그 말 잘하더라 해가지고 좀 창피했어요. 아 오히려 좀 속에 있는 말을 후련히 한 느낌도 있고. 아 그렇진 않았는데. 술의 힘을 빌려 취중신담이라고 하잖아요. 불만을 말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언행 자체가 약간 그 정제되지 않은 네 그래가지고 좀 창피했던 기억 그나마 이게 공개할 수 있는 흑역사. 아 근데 뭐 이 정도면 되게 귀여운 그쵸 흑역사 같은 거네. 이제 계속 네. 이제 앞으로도 막 회식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앞에서도 더 드셔도 되는데 아 좀 물려가지고 아 야, 그쵸 양념은 조금 많이 먹으면 좀 물릴 수 있으니까 아 또 아 이거 킹게소도 또 드시고. 네, 킹겐 선수가 이제 저희가 또 질문이 엄청 많은데 제가 보니까 킹겐 선수가 봤을 때 건강이 가장 걱정되는 선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베릴 선수. 아, 베릴이요? 네. 그냥 걱정이 돼요, 그냥 보면. 운동할 때 뭐 같이 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 근데 그 형이 운동 제가 같이 해보자고 말은 아직 안 했는데 그냥 솔직히 운동 그 형 운동보다 약간 식습관 같은 거를 먼저 좀 고쳐야 된다 생각하는데 숙소 생활을 제가 또 같이 하는 입장으로서 야식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먹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본인은 그러면 야식 같은 거 절대 안 먹어요? 진짜 간간히 먹어요. 아 간간히. 근데 웬만하면 좀 자제하려고 하고 생각도 하고. 네. 근데 그 베릴 형은 좀 그거에 대해서 버팀이 없어요. 아 그냥 뭐 배고프면 네. 먹고. 예, 네. 자고 싶으면 자고 네. 그런 느낌으로. 사실 건강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건강 관리가 이제 또 돼야 또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건강 주스를 또 굉장히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또 한창 건강 주스에 빠졌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지방 커팅을 좀 하기 위해서. 지방 커팅. 그 ABC 주스가 그 애플, 비트, 캐롯.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갈아서 물이랑 갈면 그 주스가 나와요. 근데 그게 그 지방을 좀 태우는 효과가 있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좀 빈속에 먹으면 그게 좋다라는 말을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말씀하신 그 재료들이 지금 테이블 위에. 이거 제가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재료들이 지금 앞에 있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냥 세 개 넣고 갈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인삼인가요 이거? 모르겠어요. 인삼인 것 같아요. 벌써부터 거부 반응 온다. 홍삼이래요. 홍삼. 홍삼. 이게 수삼. 혹시 수삼이 뭐죠? 수삼. 예, 네, 수삼이라서 그럼 본인 스타일대로 한번 저희가 한번 이거 뭘로 갈아야 돼요? 이거 예, 네, 뭐 저희 믹서기가 그래서 있나요? 네, 손으로 저기 있구나. 이쪽으로 옮겨서. 아 그러면은 요 중에서 그 본인이 원래 만드는 대로 수삼은 안 넣어도 되는데 제가 원래 만드는 그게 없긴 한데 제가 한번 감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또 왜냐면은 또 운동이 진심이니까 이거 베릴 형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뭐 이거 막 못 만들지. 이것만 가라. 그러면 벌칙 아닌데. 예예 예. 사과 빼고 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사과 빼고 다 넣는다? 건이 형한테 줄 거. 아 오케이. 그럼 사과 빼시죠. 빼고. 근데 이거 누군가가 마셔야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지금? 아니. 아니요? 아, 누군가 마셔야 된다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니 형 줄 거면 이것도 넣어 그냥. 예, 네, 다 준비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재료랑 우유? 우유는 물 있나요 혹시? 우유로 하진 않아가 않을 것 같은데. 우유는 안 하고. 그래도 물 없. 물 있어요. 물이 있지. 아예 물 있지. 물이. 아 근데 사실 이게 물을 아예 안 넣는 것도 이 그 과즙으로만 또 만들면 더 좋을 수 있는데. 아 전문가야. 그래도 또
배리려고 생각해서 목 넘김을 위해서 물을 좀 넣고. 아 그럼 이동할까요? 나는 저는 그 정성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사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사과가 메인인 것 같아. 사과가 일단은 좀 맛있어가지고. 예. 다 들고 가볼게요. 아 가보고 가겠습니다. 믹서기 혹시 사용할 줄 아세요? 아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희 엄마가 다 해줘가지고. 좀만 뜨는 거. 아 이동. 아, 키 크네. 이게 태식 선수 한번 그 홍삼이라고 하니까 수삼. 이게 그 케일이랑 홍삼 이거는 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죠? 아 본인 원하는 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제 생각에는 적당히. 사과 일단 다 넣고 사과를 다 넣는다. 세 개 있는 거 다 넣고 사과 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유 그래도 사람이 먹는 거니까 과즙이 필요하다. 네 오케이. 이게 당근을 잘랐으니까 시각적으로 보인 것보다 좀 더 많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약간 그 색감을 위해서? 예. 한 여섯 조각 정도. 아니,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보니까 되게 또 디테일하네. 여섯 조각에서 일곱 조각으로 올렸습니다. 열 조각? 열 조각 정도. 당근 열 조각. 아, 근데 전 누가 이거 만들어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아, 나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내 건강을 생각해서 이걸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아, 민성 씨가 한 입 하시면 되죠. 자, 이거 뭐예요? 제가요? 비트인데. 이 비트? 예, 이게 저희 비트 집이... 주세요. 뭐 그 비트. 에이, 신 게 알잖아. 아, 느낌 알죠? 예, 느낌 알지? 그 비트 이거 되게 또 몸에 좋은 거라서. 그렇죠. 이 정도만 넣을까? 예. 제 생각에 한 요렇게 갈면 느낌 살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안 넣어요? 뭐 우유, 물. 물로 일단 이대로만 가나요? 일단 갈아볼까요? 잠깐만 이대로만 간다고요? 아 갈아보세요. 아, 물 조금만 넣을까? 아 고민합니다. 진짜 맛없겠다. 이따 표식도 아마 궁금해서 한 입 정도 할 텐데. 아, 진짜 조금만 넣는 게 맞아요. 네 조금만. 이 정도? 더? 더? 이 정도. 아 이 정도 지금. 어 되게 디테일해. 세심해. 기대가 네, 됩니다. 제가 간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돌리면 갈아지는 건가요? 저도 사실 처음. 해볼게요 한번. 오씨. 어 잡고. 아 카메라 시간, 보이게 이쪽으로. 시간 이렇게. 시간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가보자. 막 물놀이 하는데? 갈리고 있는 거 맞죠? 네, 아마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갈리고 있는 거 맞나요? 갈리고 있는 거 맞나요? 채소 왜 안 갈리지? 아니, 사과가 그대로인데? 이거 원래 막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게. 흔들면서 가라야 돼. 흔들면서. 아, 어떻게 흔들어요? 좌우로 흔들면서. 이렇게? 안 갈리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아 이거 완성? 이게 완성된 건가요? 먹으면 되는데 이게 흔들어도 잘 안 갈리네. 보니까 이게 제품이 쉽지 않네요. 예. 갈아서 먹어야 되는데 재료가 너무 크다는 의견도 네. 있고 아, 사실 근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씩 입에 넣고 이제 물로 들어가면은 다 섞어서 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들어가면 다 똑같죠. 맞아요. 김기현 선수 자 자리로 앉아서 마음은 알겠어요. 아 이게 어떤 재료를 넣고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예 저 이렇게 할 거고 저희가 지금 제작진 측에서 저거를 직접 갈아서 재료 그대로 갈아서 갖다 주신다고 합니다. 예, 왜냐면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요거를 계속 엥 이 소리를 들을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요거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아, 그러면은 저희가 김기현 선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표식 선수에 대한 질문도 몇 가지 한번 해보죠. 저 표식 선수 아까 전에 그 저희가 단점 이야기부터 먼저 말했는데 표식 선수도 진짜 저는 장점이 많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장점 부분 들을 때가 됐죠. 장점은 네. 왜냐 본인이 계속해서 본인 나도 감정적이다 너무 그래서 좀 우울해지면 좀 게임력이 좀 안 나온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또 장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성적을 내는 거니까 본인 생각하기 나의 장점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이제 딱 보기에 분위기를 이끌 것 같은데 이제 저는 팀원들이 좀 어색했을 때도 뭔가 제가 중간에서 잘 해줬고 이제 좀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제가 멘탈이 괜찮다면 그 분위기를 풀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커 역할. 이 역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습니다. 집단 생활이나 단체 생활을 했을 때 이런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역할인데 이게 팀 생활에서 내가 좀 힘들 때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준다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수가 정말 팀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징검다리 역할도 해주고 예. 조금 어찌 보면은 내 자존심 조금 내려놓고 좀 재밌게 좀 풀어놓고 분위기를. 제가 뭐 샌드백 되는 거죠 그냥. 그런 역할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건 팀에 있어서는 진짜 중요한 역할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저는 보통 이게 정글 포지션 그리고 서포 포지션이 이런 역할을 되게 많이 맡는데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단 한 명 빼고 정글 포지션이 다 이렇게 좀 착한 사람들 많이. 예. 누구? 한 명, 딱 한 명.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뭐 듣지 않아도 눈빛으로. 좀 뭐 많이 있었어요. 많이 예. 있었는데. 한 명. 눈빛 있어요. 한 명, 한 명. 그 한 명 빼고. 알겠습니다. 그런 또 장점들이 있고. 제가 보니까 또 룸메이트를 하고 싶은 팀원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 룸메이트가 그냥 그냥 배정 받아서 하는 거지 뭔가 제가 원해서 한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룸메이트 이제 미드 제카 선수랑 좀 같이 자보고 싶어요. 한 방에서. 아, 그쵸. 같은 침대는 거 아니고 한 방에서. 같은 룸메이트로 같이. 룸메이트. 잠들고 싶다. 그런 소리죠? 예. 말이 좀 생략돼 있어가지고. 근데 오해하실까봐. 한 방, 제카 선수랑 한 방을 쓰고 싶다. 지금은 누구랑? 제카 선수. 지금 현재는 이제. 예, 킹게 선수. 결혼은 부족했나봐요. 지금 둘이 룸메이트예요? 너무 딱딱해. 너무 딱딱해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니까 또. 둘이 지금 룸메이트고.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사람, 그럼 제카 선수랑 한 번도 한 방을 쓴 적이 없어요? 네. 제카 선수는 아무래도 거실에서 혼자 자요. 거실에서? 네. 거실에 뭐 침대 이런 게 있나요? 네. 그럼 룸메이트 혹시 제가 몰라서 뭐 기준이 있나요? 이 선수랑 이 선수 같이 쓴다는 뭐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포지션? 그냥 포지션도 포지션인데 이제 저희 처음에는 나이 우선 대우를 해줬어요. 혁규 형 먼저 너 고참이니까 너가 먼저 고르고 뭐 건이 너 두 번째 고참이면 너 가고 이러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좋은 위치로 순서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정해지고 그런 거였는데 근데 확실히 이게 선수들끼리도 자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그게 있거든요. 뭐 2층 침대는 이렇게 쓰면 위아래도 그냥 오늘 스크림에서 뭐 어땠던 것 같아 이런 거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뭐 지금 상 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제카 선수 지금이 싫어서 제카 선수랑 한 방을 쓰고 싶다가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지만 뭔가 그 친구랑은 한 방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어때요? 둘이 같은 방 쓸 때 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잘 때는 또 잠만 자는 스타일이에요. 진짜로 바로 그냥 자요? 그나마 이제 성훈이가 제가 항상 먼저 잠들 때 코를 너무 곤다고 그래요? 진짜 그냥 옛날에는 그 녹음에서도 들려줬어요. 네. 너무 맞아. 미안해가지고 야, 다음부터 그냥 나 먼저 잠들어서 너무 시끄러우면 그냥 때려서 깨워라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파트너가 코를 너무 많이 굽으면 어떻게든 얘보다 먼저 잔다는. 네. 오히려 창현이가 그걸 신경 써서 제가 잠들 때까지 기다려요. 역시 진정한 프렌디십이네. 정글러의 마인드. 진짜 너무 아름답다. 이 둘의 관계가. 끝까지 정글러. 그런 이제 코 고는 것 때문에 약간 그런 에피소드들. 충분히 만족하죠. 뭐 같이 이제 생활하는 거 있어서는. 네, 만족하고 있어요. 효시 선수는 운동 열심히 해요? 깔짝깔짝 하는데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하는지 모른다. 그래도 하는 척은 한다.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한다. 하는 게 어디예요.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중요한 요소니까. 혹시 뭐 다음 질문 또 있으면은. 일단 다음 질문. 효식 선수 또 본인만의 이제 징크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징크스 같은 게 있는지. 근데 요즘은 그 징크스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경기 전에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그날 잘 안 되고 했는데 네. 요즘에는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약간 불안한 게 있으면은 오늘 좀 안 되겠구나 근데 그게 현실로 벌어졌다면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없어서 네. 사실상 뭐 그런 불안한 징크스 같은 건 뭐 전혀 없는 거네요. 네 있었다가 이제 사라졌죠. 굉장히 하나 경기 때도 좀 많이 불안했었는데 잘 이겼어가지고 징크스를 깬 것 같아요. 네 되게 좋네요.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을 했다는 의미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자신이 한국의 저스틴 비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엑셀 팀이라고 이제 그 북미 쪽 팀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과 컨텐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이제 뭐 서로 언어도 안 통하고 하니까 아 분위기 띄우려면 나를 뭘로 소개할까? 나를 뭘로 소개할까? 어. 야 뭐 가수로 유명한 사람 누구 있냐? 성훈이한테 뭐라고 저스틴 비버라고 해. I'm Korean Justin Bieber. 아, 반응 어땠어요? 반응 좋겠네. 아, 나는 그냥 뭐 기립박수 그냥. 아, 기립박수로. 어. 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옆에 이제 킹겐이 알려줘가지고. 성훈이가 도움을 줘서 이제 제가 그걸 써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분위기, 예,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이제 재밌게 이렇게 딱 몸을 던져가지고 분위기 딱 한번 푸는 거. 왜 하필 그때 저스틴 비버였을까요? 저스틴 비버 노래가 좋더라고요. 어떤 노래? 생각나는 노래 있어요? 난 베이비 베이비 그거밖에 모르는데. 그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 뭐지? 피치스인가 그게? 아 요즘에 한창 그 유행했던 거. 네. 막 사람들이 이제 아, 모르죠. 아 저는 아이돌 노래밖에 안 아, 들었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 노래. 아 맞네 맞네. 그게 요즘에 최근에 유명했죠. 아 그리고 주스가 이제 다 아, 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 색깔은 괜찮은데요? 어, 괜찮은데? 그럴듯한데? 난 안 마셔. 약간 아 안 마셔? 동료가 동료를 생각해서 어, 정성을 드렸는데 약간 체리 케이크 간 것 같은 색깔.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킹겐 선수가 딱 보시기에 내가 이 건강 수술을 정말 주고 싶다. 이 세 명 중에 표식 포함해서 한 분을 지목하시면은 딱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아 저는 너무 건강하거든요. 아, 건강해져. 일단은 아 저요? 아 저는 뭐 먹죠. 아 너무 고맙. 아, 너무 영광이죠. 오늘 또 피 오르네 또 우리나라 마스터 오르네 마스터가. 물 근데 좀 더 부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아닌가? 근데 좀 그. 아 먹어볼게요. 아니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아 몸에 무조건 좋죠. 무조건 좋잖아. 색깔은 진짜 되게 예뻐요. 아 근데 진짜 좀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네. 냄새가 괜찮은데요? 네. 어, 맡아보세요. 진짜로 괜찮아. 냄새 괜찮아. 어? 이 냄새 맞아요. 맞아. 아 이 냄새 맞아요. 어, 맞아요? 아 이거다. 아 표시도 한번 맡아보세요. 아 이게 진짜 이상하지 않다니까 진짜로. 괜찮죠? 약간 건강한. 아 이거 맛있어. 근데 ABC 집 맛있어요. 원래. 아 이거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좀 채소 향기가 많이 나네요. 아니 이게 약간 마를 갈아놓은 느낌? 약간 요런 느낌. 한번 먹어볼게요. 네. 건강해지는 맛. 맛있을 거야 아마. 근데 많이 드시는 거 보니까. 어때요, 비숙 선수? 궁금해지지 않나요, 뭔가? 아, 궁금하세요? 아니 괜찮아,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진짜 건강해지는 맛이고 막 그렇지 않아요. 제가 또 비율을 또 어 진짜 괜찮은데? 안 역할 정도로 비율을 해가지고 아니 이게 건더기가 많아서 그렇지 주스처럼 막 이렇게 넘어가진 않는데 건더기가 많아서 그렇지 물 진짜 좀만 괜찮아요. 더 부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물만 조금만 더 부으면 진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 진짜 한 먹어볼래요? 아 일단 거짓말 안 해.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괜찮아. 아니 저러니까 왠지 궁금해지긴 하는데. 응. 저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괜찮을까? 어 근데 잠깐만요. 아 이게 근데 전 이게 약간 스무디 같은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스무디 같은 느낌은 아닌데. 스무디가 아니고 이게 건더기가 이거 어, 건더기가 좀 있어요. 이거 진짜 숟가락으로 약간. 근데 괜찮아요. 아 보실래요? 아 진짜 먼저 아 이거 숟가락으로 약간 퍼먹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아니야 아, 근데 진짜 너는 깜짝 놀랐어. 진짜 괜찮은 거? 액체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아 냄새 아 이 냄새요? 저는 또 이 냄새 맞아요 근데 킹겐 선수 또 레시피 또 엄청 레시피로 만든 거니까 아 진짜로 맛있어. 나 괜찮다. 나 괜찮은데 이거? 이 정도라면은 괜찮죠? 아 되게 이상하진 않잖아 솔직히 먹을만 하잖아. 아니야? 내가 비위가 좋나? 아니 먹을만 뭐 이게 진짜 그런 게 있네. 먹을만 한데 약간 씹혀요. 아 그 건더기가 좀 있어. 어, 건더기가 좀 있는데 이게 액체가 아니고 예, 아직 부패 물약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 진짜 괜찮았어요. 킹에도 자, 나 이거 레시피 저도 한번 먹어봐. 아 먹어봐요. 진짜 괜찮아. 이게 제가 만든 거니까 아 근데 진짜 본인이 생각한 맛이 맞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먹던 맛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어 그래 그래. 오우, 뭐, 사운드부터 미쳤네. 아, 자세가. 남자다, 남자. 뭐야, 헬스장 열 것 같아, 나중에. 괜찮죠? 이맛 아니야? 아, 사과를 좀 더 넣어야겠다. 야, 이. 이맛 아니었어? 이맛 아닌데? 아니야? 나는 아, 괜찮지? 아, 사과 더, 좀만 더 넣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아, 괜찮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시행착오 걷는 거니까. 아유. 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아, 너무 고맙고 어쨌든 본인이 직접 만들어 먹은 처음이잖아요. 요거 시행착오 겪었으니까 나중에 믹서기 하나 숙소에 놓고 아침마다 한 잔씩 해가지고
밤코진 여러분들하고 또 하나씩 한 잔씩 딱 하고 시작하면 상쾌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 탱커만 시킬 수도 있어요 그날. 아 그래요? 진짜 이기면 좋잖아. 네, 오늘처럼 알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저희가 뭐 주스도 한번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아, 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잠시 저희가 좀 쉬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장을 조금만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이어지는 순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방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 표식이 이 맛을 참지 못한 채 너무 궁금한 나머지 한 입 했어요. 어때요? 괜찮죠? 아니 막 몸을 떨 정도는 아니잖아. 아니 자 개차가 있나 보다. 이 친구가 억가가 심해가지고 원래. 네. 아니 뭐 억가 이거. 아니 왜냐면 이거는 케바케니까 자기가 또 취향이 다른 거니까. 아 저는 뭐 괜찮았기 때문에 아 김계인이 나랑 좀 맞네. 또 운동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 보이는데. 네. 나중에 한번, 아, 단단해 보여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이제 돌아왔는데, 오늘의 코너입니다. 이제 우리 롤린나잇의 핫한 코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선수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딱 선창 외치면 여러분들 다 같이 왕 해주시면 돼요. 제가 왕. 손가락 하면은 여러분들이 왕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도전! 손가락! 와!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번 코너는 말이죠. 선수들의 손가락 피지컬 왕을 뽑는 시간입니다. 아, 저희가 아까 그 시공과 붕괴를 통해서, 돌아왔지만 사실 이 코너는 살아남았어요. 예. 크로노 브레이크에서 마지막 코너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이 피지컬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컴퓨터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반응 속도 테스트는 해봤어요. 맞아요. 네. 숫자가 50부터 해가지고 50, 49 막 찍어가지고 마지막까지 누가 빨리 오느냐 그걸로 통해서 APM이 딱 결과가 나옵니다. 승자는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뭐가 정해져요? 승자. 아 승자 정해졌어? 누가 원래 누가 이길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제가 이기죠. 근데 지난주에 너구리 선수와 이제 덕담 선수가 있는데 너구리 선수가 218점. 그리고 덕담 선수가 204점입니다. 그래서 판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위표가? 네, 순위표가 나와 있고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덕담 선수가 한번 해보더니 이거 너구리 선수를 이길 수가 없다. 이거 진짜 빠른 거다라고 덕담 선수가 후일담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두 분의 능력치는 어느 정도 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도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게 뭐 감도 이야기도 있고 감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모두가 이제 공평하게 같은 감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APM은 선수들의 게임 실력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누가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누구? 너? 제가 먼저. 어? 자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컴퓨터로 가면 되나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로 가면 되나요? 네. 저기 프로그램이 지금 돼 있는 거죠? 나 이거 리플레이 리플레이 나가시고 누가 한번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요거에서 준비하는 동안에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 화면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숫자가 50부터 49, 48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퍼져 있고 겹쳐 있고 막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클릭해서 하면 돼요.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거 있으면은 그 만약에 선수들이 이런 거 또
가끔 하거든요. 누군가 한 명이 뭐 이런 거 시작하게 되면은 같이 팀에 있는 선수들 다 하면서 이제 네. 경쟁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준비 다 되고 있습니다. 테스트 시작됐고, 자, 도전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바로 갑니까? 일단 그 어떤 건지는 한번 알고 해야 본 실력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여기서 50, 49 이게 순서대로 계속 클릭하면 되는데 아, 그 나 차례대로 1까지 네, 차례대로 계속 아, 나올 시작, 거예요. 지금 누름 시작인 거예요? 네. 자, 도전을 외치시고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돼. 도전하고 하면 되나요? 네.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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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 꽤 빠른데요? 30. 네. 30. 전혀. 24. 25.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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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5, 24. 24. 23. 20, 19. 와, 이 숫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잘 찍는다. 은근히 어려워, 은근히 어려워, 네. 은근히 어려워. 자, 다 왔어요, 다 왔어요. 킹겜, 힘내라, 킹겜. 자, 3, 2, 1. 1. 점수는 165. 야, 이거 제가 꼴등인 거예요 지금? 압도적 꼴찌인데? 아, 지금은 꼴찌 맞아. 근데 아직 세 명밖에 안 했고 기회 한 번 더 있는데 바로 하겠어요? 아니면은 아, 바로 해볼게요. 바로 해요? 저 이게 전 게임은 연습 게임이었다. 아니요, 아니, 기회 두 번이에요. 한 번 쓴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인정할 수 없어요? 어, 한 번 더 이거 마지막 기회예요. 네. 잠깐만 테스트 이제 넘어가고 준비되면 테스트 시작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하기. 네. 아, 이게 숫자 찾기가 진짜 자, 힘들 것 같아요. 자, 준비됐어요? 네. 도전. 네. 자, 아 잠깐만 아, 긴장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가 보자. 킹게나, 킹게나 아~ 뭐하니? 아 마우스가 많이 좀 헤매네. 야 거의 다 아, 거의 다 왔는데요. 거의 다 왔어요. 어려. 자 8, 7, 6, 5, 4, 3, 2, 1. 아까보다 잘한 것 같은데? 오, 나머지 180! 아, 근데 아쉬운데? 자, 180입니다. 180. 아, 고맙다. 부담이 덜 된다. 네, 앉아보세요. 이거 너구리 형이 잘하는 이유가 있었네. 이거. 아니, 어땠어요?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생각보다 어렵죠. 이게 생각보다. 뇌가 절어요, 갑자기. 하다가. 쉽지 않다니까. 그러면 그 너구리 선수가 잘하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이거를 잘해서 잘하시는 거. 그러니까. 순발력이 뭐 좋은가? 혹시 아... 자신 있어요? 봤더니 어때요? 자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해봐서. 근데 요 킹겜보단 잘할 자신 있나요? 일단 160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160은 안 나올 것 같다. 180이야. 180. 알겠습니다. 아, 예. 아 그럼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표식 선수가 리플레이 볼 때 그 피지컬 보여줬기 때문에 비에고는 피지컬 안 내면 못해요. 나는 비에고 사놓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한 엄두도 안 나. 자. 아 이거 감도 좀 아쉬운데. 아 감도 아쉽다. 이 밑밥 까는 거예요. 밑밥 까는 거죠. 예. 피싱 뭐 괜찮아요. 테스트 시작하시면 되고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 좋은데? 스타트 좋은데? 아 이게 숫자 클릭이 막히기 시작하면 맞아요. 이 감도가 거기서 약간 이게 약간 CC가 조금씩 걸리면서 이게 하면서 감도를 맞춰야 돼. 거의 나갔는데요? 아, 내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이거는? 갈 곳을 잃었다. 갈 곳을 잃었다. 10, 9, 8, 7, 9, 2, 1. 점수! 167. 아까 전에 좀 부담이 덜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막상 하니까 잘 안 되네. 그렇죠. 이게 처음엔 잘 나가다가 막 어디서 튀어나오니까 네. 그때부터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해요. 한번 막히면 이제 답이 없어져요. 아 이게 쉽지 않아요. 아유 다시 바로 한번 아 그래도 할... 피지컬은 우리 또 표식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책상 높이가 너무 아 책상 높이 오케이 서서 해도 돼. 편하게 자 준비됐어요? 네. 자 화면 넘겨주시고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웬만하면 높게 나오는데 얼마나 더 높게 나오는데? 이게 감도가 안 맞아서 이게 큰 것 같아요. 감도가 문제야, 감도가. 잠깐만. 모두가 안 맞춘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엔 빠른데요? 200 속도? 뚫겠는데? 괜찮은데?
오케이! 오, 오! 오 빨랐어, 빨랐어! 와! 204! 아, 좋습니다. 204면은 이게 공동? 예, 204면은 덕남 선수와 예, 같은 점수인데요? 아, 205. 205예요? 205? 아, 205에 205. 205. 2위로 올라갑니다. 아~ 204와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아, 205예요. 표시. 순식간에 2위까지 올라갑니다. 아, 좋은데? 야, 어때요? 빠르면 보니까. 저도 이게 생각, 옛날 생각이 조금 나는데 저게 막 그 뭐 롤드컵이나 아니면은 팀 숙소에서 연습하다가 이제 스크림 끝나고 아 스크림 도중에 상대방 기다리면서 이런 거 누가 발견하면은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 하면서 막 선수들이랑 자 그럼 빠르면 가보겠습니다. 아 빠르면 보여주세요 1세대 프로게이머. 에 보여줘 애들 아, 앞에서 아 저는 기가 한번 잡아 저는 마우스를 가. 진짜 가 가보겠습니다. 가. 기가 한번 잡자 갑니다. 예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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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파워, 1세대 파워. 어, 대마시 한번 보여줘, 빠른 별. 보여줍니다. 잠시만, 어떻게 들어가죠, 다시? 예. 다시 하기. 아, 컴맹이죠? 손가락은 빠른데 컴맹이에요. 다시 하기, 아, 갑니다. 아, 준비됐어요? 바로 네. 넘겨주세요. 자. 어, 이거 숫자를 모르겠는데? 시작, 숫자를 모른다고? 갑니다. 가세요. 오. 괜찮은데? 오, 나쁘지 않은데? 오!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빠른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아, 저 멘탈 공격 있습니까? 아, 뭐, 가만히 있는데 왜요? 아, 이거 멘탈 공격인데? 어, 멘탈을 뭐, 어때서? 니 멘탈 탓하셔야죠. 자, 다 왔죠? 1. 빠른 별! 오! 오~ 준수해! 아,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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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올라갔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잘했어, 이 정도. 아, 꼴찌 아니다. 에, 꼴찌 아니야. 아, 잘했네. 나쁘지 아, 않은데. 아, 근데 저는 이런 거 하면은 제가 코치 할 때도 선수들 이겼어요. 아, 진짜로? 더 하면은. 어, 더 하면 이길 수 있다? 어, 너구리 선수는 좀 힘들 것 같은데 2위까지는. 어, 알겠습니다. 근데 기회는 한 번뿐이었어요, 빠른별. 아쉽네요. 안타깝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경기 결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구리 선수가 218점, 덕담 선수가 3위고 표식이 오늘 205점, 아 205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킹겐이 181점으로 4위, 당당하게 이름을 선수가 당당하게 네,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리더보드로 직접 한번 적어 드릴게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내려가는 거죠? 여기 내려가고 바로 적겠습니다. 누구죠? 공간 왜곡 못 쓰나요? 표식이 아쉽죠 이게 계속하게 되는데 205 그리고 흥겐이 몇이라고요? 100. 181 앞자리 1인 게 너무 불편한데. 운동 더 열심히 하세요. 예, 순발력. 자, 요렇게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 지금은 4등이에요. 저기 10등까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4등이니까. 그리고 이게 나중 되면은 소문나가지고, 우리가 오늘 롤링단 나갈 것 같다? 그런 선수들은 미리 연습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처음 나오신 분들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하신 거기 때문에 진짜일 수 있고 물론 뒤에 나오신 분들도 연습하셔서 저는 몇 가지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저거 연습하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안 할 것 같아요. 아 재미없다. 에이, 저는 알겠습니다. 반응 속도 테스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반응 속도 하고 또 연습하면서 어쨌든 이 연승 행진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코너는 오늘 여기까지예요. 에, 오늘 APM까지 함께 해봤는데 오늘 뭐 두 분 어떠셨어요? 전 즐거웠어요. 표식은요? 저도 되게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 아 저는 표식 선수를 또 오랜만에 봐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잠깐 지나가다가 아, 네, 맞아요. 인사 한번 했는데 제가 보니까 또 찾아보니까 인천 출신이더라고요. 아 예, 부평. 저도 인천. 부평? 아니 부평 아니고. 아. 예. 아 부평, 부평 너무 센스 있었다. 어. 부평. 아 부평까지는 아닌데, 예, 제 또 인천 또 출신들 되게 좋아하고. 킹게는 또 저는 또 대구. 어 대구고. 오늘 뭐 두 분 어쨌든 승리까지 가져갔고 너무 오늘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원래 게임은 잘하는 선수들이지만 방송은 조금 어색하실 수 있고 좀 그럴 수 있는데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감사드리겠고 또 팬분들에게도 좀 새로운 모습을 어쨌든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기 위해서 잘 구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팬분들께 두 분이 또 남은 일정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할까요? 아 그러죠. 네. 저희 다음 경기가 샌드박스인데 샌드박스 최근 경기력 보니까 저줄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날이 서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도 그에 붙지 않은 연습 열심히 하면서 꼭 2대0으로 저희가 승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멋있어요. 네, 킹게 오늘 너무 멋있었고 자 표식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샌드박스 이제 저희가 샌드박스 끝나고 이제 담티젠 이렇게 딱 강팀들이랑 싸우는데 강팀들이랑 싸우기 전에 최대한 저희 할 거 잘하고 꼭 이겨서 담티진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표식 킹겐과 함께 해본 롤리나잇 1회죠. 네, 첫 번째 방송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청해주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급하게 여러 가지 구성들을 준비해서 좀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저희가 빠르게 피드백해서 점점 발전되는 롤리나잇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별도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예, 저도 오늘 그 분석 데스크도 하고 오고 온 뭐 이런저런 준비 과정에서 제가 좀 약간 미숙한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도 좀 죄송하고 다음번에는 좀 더 준비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이 두 분 나오셨는데 오늘 선수분들 나오셨는데 예. 진짜 제가 안 그래도 DRX 경기 보면서 되게 막 좋아하고 이제 약간 팬이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진짜 오늘 완벽하게 팬이 된 것 같아요. 아유. 너무 말도 잘해주고 진짜 예. 너무 방송 진행도 오히려 저보다 이쪽이 진행한 것 같은 그런 예. 느낌으로 너무 죄송한데 민석 씨 말 좀 짧게 해주시겠어요? 지금 인사하잖아요. 선수보다 네가 더 길어. 네가 게스트야? 아니 선수들은 짧게 하는데 왜 네가 길어. 저도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저는 더욱더 재밌는 롤리나잇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선수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